안녕하세요, 보이지입니다. 오늘은 저렴한 장비로 시작하는 셀레나 스타터 가이드 영상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렴한 장비로도 8티어 매핑이 무난하게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2일차 세팅이라서 제작은 거의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팅은 부족하지만 8티어 매핑을 진행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셀레나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적인 기본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세팅은 인기 빌드로 들어가셔서 인기 빌드 안에 저렴한 장비로 8티어 매핑 세팅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떤 의미로 이런 세팅을 했는지 기초적인 내용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레나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라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음유라는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음유 상태가 되었을 때는 채널링 스킬들을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얼음 광선이라는 스킬을 실제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스킬은 기본적으로 채널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채널링 스킬이 자동으로 발동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하시면 좋은 부분은 이 조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수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나가거나 몬스터 밑에 생기는 이런 물길 같은 것들을 조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들이 조수 위에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데미지 추가 15%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더해서 최대 60% 이상의 데미지 추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거품을 발사해서 거품 아래에 조수가 발생되도록 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물결 위에 아리아라는 스턴트 택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할 때마다 우리 발 밑에 조수가 생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은 데미지를 넣기 위해서는 몹들 아래에 조수를 깔아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 셀레나를 플레이하면서 중요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얼음 광선이라는 채널링 스킬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동하면 이 채널링 스킬이 사용이 되지만 우리가 앞으로만 사용이 되는 부분들을 뒤로도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설정 아래 전투 설정에서 아래쪽 자동 채널링에 이 얼음 광선을 체크해 주신 이후에 우리가 얼음 광선 스킬을 한 번만 클릭을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녹색 원이 들어가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적들을 만났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뒤로 가면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해드릴 부분은 이 얼음 광선 메커니즘입니다. 이 얼음 광선은 좀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전방으로 광선을 발사하고 그 광선에 채널링이 가득 찼을 때 고드름을 발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기본적인 광선의 데미지보다 이 고드름의 데미지가 거의 3배에 가깝도록 굉장히 높도록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 광선이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 데미지는 이 고드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드름은 주술과 투사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드름의 숫자를 늘려주기 위해서 다중투사체나 고급 다중투사체 같이 투사체의 숫자를 늘려주는 여러가지 기재들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선이 굴절됐을 경우에는 굴절 대신에 우리가 발사하는 고드름 투사체가 바운스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굴절 프리즘을 써주신다면 우리가 때렸을 때 발사되는 이 여러가지 투사체들이 바운스가 되면서 적들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비 세팅입니다. 장비 세팅을 하실 때 아무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계나 자본에 따라서 여러가지 세팅들을 좀 다르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 액트를 진행하실 때는 아무 무기나 사용하셔도 되는데 액트에서 먹게 되는 이런 렐프의 야망 같은 무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아무 지팡이나 사용을 하셔도 액트 단계에서는 전혀 부족함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본이 조금 생겼다면 이 시면의 화살이라는 활을 구매하시면 이게 6단계에서 7단계까지는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시면의 화살 중에서도 옵션이 좀 좋은 것들을 사용한다면 이 무기만 가지고도 8단계까지도 매핑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현재 시면의 화살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이 무기를 통해서 8티어 매핑도 전혀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는 투구로는 많이 사용하시는 이 맹인의 시선도 있긴 한데 맹인의 시선에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초반에는 이 열린 마음이라는 투구를 사용하셔도 비슷한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열린 마음의 투구 같은 경우에는 전이라고 하는 크리티컬 효과를 굉장히 높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많이 사용하시는 세찬 바람의 때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찬 바람의 때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 목걸이를 세팅을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내용으로 진행하기 힘드시다면 가짜 신의 허물이라는 이 목걸이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 목걸이를 사용하실 때는 지혜 옵션이 2개 이상 들어가 있으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옵션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옷 같은 경우에는 지혜 옵션이 높게 붙어져 있는 비레전드 갑옷을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비레전드 갑옷을 사용하기 힘드시다면 초반에는 중기 같은 갑옷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거리에 있는 적의 데미지를 높이거나 받는 데미지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딜과 생존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서 초반에 사용하기 좋은 갑옷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갑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사용하기 좋은 장갑으로 명사수 왕갑을 사용하시면 꽤 좋은 성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투사체 딜인데 투사체 데미지를 늘려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고, 투사체에 바운스가 일어나면서 매핑이 더 깔끔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바운스가 일어날 때마다 데미지 증가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가지 면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추천 벨트로는 다각 프리즘을 사용하시면 좋은 성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광선수 추가 1로 인해서 투사체가 하나 더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높은 수치의 생명력과 보호막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부족할 수 있는 생존을 챙겨주는데 꽤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허리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초반에 사용하시다가 쓸만한 제작 허리띠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모든 제작 아이템을 사용하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혜 옵션은 빼먹지 말고 꼭 넣어주셔야 전체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혜 스태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최대한 높게 가져가면서 여러가지 효과를 보는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꼭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지혜를 높게 쌓아주셔야 여러가지 면에서 좋은 성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킬 세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 얘기해드렸던 인기 빌드에 들어가시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극 스킬과 이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자극 스킬은 총 3종, 저주 하나에서 총 4개의 딜 관련 스킬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비밀의 기원, MP 급증, 시크릿 서클이라는 이 자극 스킬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주 스킬은 봄 프로스트까지 해서 이 4개를 사용하시면 꽤 높은 딜 증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동기가 없어서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동기를 하나 쓰고 싶으시다면 이동기로는 프로스트 트랜스퍼라는 이 전멸할 수 있는 이동기를 하나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자극 스킬 중에 흐릿한 종적을 사용해 주셔서 꽤 빠른 이동 속도로 매핑을 빠르게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라 쪽에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냉기의 가오라는 스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냉기의 가오 같은 경우에는 적의 HP만큼 10폭 효과를 냉각 효과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 스킬인 얼음광선이 범위 스킬이 아니라서 몹이 모여져 있을 때 클리어하기 좀 힘든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요소로 이 냉기의 가오를 사용하시면 좀 더 쉽게 매핑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오라로는 혹한지대라든지 아니면은 조준투사 같은 이런 오라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정령으로는 화염정령을 사용해서 크리티컬 관련 수치를 높여주시거나, 아니면 번개정령을 사용해서 시즌 속도를 높여주시는 것 중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크리티컬 세팅을 하실 때는 이 화염정령이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초반에는 오히려 시전 속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번개정령을 통해서 높은 수치의 시전 속도를 챙겨주시면 좀 더 빠른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능 세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장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맹인의 시선이랑 세찬 바람의 때라는 투구와 목걸이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지식의 여신의 엘리멘탈리스트, 그리고 마지막에 명사수를 넣어서 투사체 관련 여러가지 옵션들을 챙기는 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장비들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 그냥 간단하게 지혜를 좀 높게 쌓아서 딜을 높이는 방식을 택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지식의 여신에다가 엘리멘탈리스트, 어둠술사까지 사용하셔서 초반에 부족할 수 있는 모든 스킬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보조 스킬 레벨, 아니면 상태 이상 관련 고변산 데미지를 챙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능 세팅에 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기 빌드 쪽으로 들어가시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인기 빌드를 보면서 하나씩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석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직 제대로 세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석판에서 만약에 지혜를 좀 높게 쌓으셨다면
지해당 에너지 보호막 옵션을 하나 챙겨주시면 높은 수치의 에너지 보호막을 쉽게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 외 여기서 챙기면 좋은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냉기 스킬 레벨이라든지 주술 스킬 레벨, 지혜 퍼센트, 크리티컬 데미지 같은 여러가지 옵션들을 챙겨주시면 좀 더 좋은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히어로 특성 같은 경우에는 모든 히어로 특성을 다 오른쪽으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채널링 스킬 같은 경우에는 선택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으로 다 찍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바뀐 히어로 추억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에는 가능한 지혜 관련 옵션을 챙겨주시면 좋고, 두 번째는 암호 수치를 챙겨서 생존을 조금 높게 가져가시는 것도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동 속도라든지 아니면 시전 속도 관련 옵션이 붙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추억에서는 이동 속도나 시전 속도 옵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크리티컬 데미지라든지 아니면 냉기 스킬 크리티컬 데미지 같은 옵션이 붙는다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추억이 20레벨이 될 때마다 아래쪽에 옵션을 하나 더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강화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하게 강화를 했다가 해당 추억을 분해하면 여기서 들어갔었던 내용들을 다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쓸만한 추억을 얻으셨다면 편하게 이렇게 강화를 해서 사용하시고요. 혹시나 더 좋은 추억을 얻었다면 해당 추억을 분해해서 얻은 재료로 다시 한번 강화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세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드롭 정령보다는 가능한 딜이나 생존 정령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백악이 있어서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틀 동안 사용을 해봤지만 이전에 비해서 이런 여러가지 옵션들이 생각보다 큰 효과가 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크게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롭 정령보다는 딜 정령이나 아니면 생존 정령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별자리 세팅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 제가 현재 해놓은 별자리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인기 빌드에서 원클립 파밍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볼 수 있는 시간당 20결 이상 버는 괴담 비콘 파밍이라고 제가 하는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올려 놓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괴담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괴담 노드를 사용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 가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그 외에는 비콘이라든지 아니면 매직 몬스터나 아니면 레어 몬스터 추가 옵션을 챙겨서 더 많은 모팩으로 더 많은 드랍을 챙겨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별자리를 이용한 여러가지 매핑 방법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8단계 매핑을 진행하면서 어떤 느낌으로 사냥이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여러가지 레어 몬스터나 매직 몬스터를 이용한 이런 나침판 활용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침판을 사용해서 몬스터들의 피통이 현재 좀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별자리를 통해서도 몬스터의 피통이 더 많이 늘어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는 8단계 매핑보다는 몬스터들의 피가 좀 더 많아진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어떤 느낌으로 사냥이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 채널링 설정을 해서 한 번만 클릭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이동하면서 몹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때리면서 들어가는 데미지와 실제로 시폭이 터지면서 들어가는 데미지 두 가지가 한 번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몹들이 모여있으면 모여있을수록 좀 더 빨리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레어 몬스터가 하나 떨어져 있을 때 잡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쭉 그냥 진행하시면서 몹들이 모여져 있을 때 이렇게 빵빵 터지면서 들어가는 시폭들이 현재 세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몬스터가 괴담 몬스터인데, 괴담 몬스터를 잡으면 이렇게 주민의 눈이라는 아이템이 나오고, 저 주민의 눈 아이템을 10개 모으면 현재 시세로는 한 7결에서 8결 사이에 현재 판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핑은 이런 느낌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존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과 에너지 보호막을 어느 정도 챙겨놨기 때문에 한 번에 죽지만 않는다면은 이렇게 피해주면서 다시 회복을 통해서 HP와 보호막을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별정이 떨어지는 내용은 추억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8티어까지만 올라오시면 결정을 그래도 뜨문뜨문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먹게 되는 결정하고 아까 보셨던 주민의 눈 아이템만 판매를 진행하셔도
시간당 20결 이상 정도는 먹을 수가 있어서 이제 적당히 파밍만 진행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장비를 세팅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서는 버프 효과랑 해당 내용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고요. 보스전 한번 보여드리면, 보스전은 아무래도 딜 높은 세팅보다는 시간이 약간 걸리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10폭 효과를 통해서 빠른 매핑에 조금 집중해놓은 세팅이라서 보스전에서는 시간이나 딜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이렇게 솔직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통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 보스를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수를 몸 밑에 한 번씩은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끔씩 4초에 한 번씩은 몸에게 접근해서 아래쪽에 몸 아래에 조수를 깔아주셔야 더 높은 딜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딜은 현재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나오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제작 관련 부분이랑 무기만 교체를 해줘도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딜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단계 매핑을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세팅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드랍 정령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딜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생존 정령을 사용하신다면 더 좋은 딜과 생존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